안녕하세요. 자, 역학을 강의하게 된 김희영입니다. 이번에 그 보건연구사의 역학은요, 다른 역학보다 훨씬 더 심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깊게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솔직히 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정확한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다른 쪽의 기출문제를 좀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공중보건에 대한 기출문제, 특히 역학에 관한 기출문제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만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심도가 깊은, 그리고 문제도 좀 심오한 문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약간 듣다가 졸릴 것 같으면 아예 끄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좀 졸리면 끝도 없이 가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잔소리 집어넣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 조금만 들어간 다음에 줄 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콜레라 환자가 돌았어요. 그럼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지역에 설사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 설사하는 사람 주민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일단 갑니다. 가서 이게 단순한 설사인지 또는 콜레라에 의한 설사인지 조사를 하지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진단의 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진단의 확인이에요. 자, 진단을 해봤더니 이제 콜레라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콜레라균이 발견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콜레라균이 아니라 단순한 설사야, 그럼 그걸로 끝이 날 겁니다. 하여튼 진단을 확인했더니 콜레라로 나타났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유행의 확인이에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과거의 콜레라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지? 라고 그 주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 3년 전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어. 그러면 아, 요번에 또 다시 유행을 할 때가 됐구나 라고 그 주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에 맞춰서 콜레라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집단 면역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단 면역 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유행을 확인해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콜레라에 대한 그 기술을 쓰는 거죠. 기술역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기술역학이 뭐냐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의 남자는 몇 명이야, 여자는 몇 명이야 이런 것들도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많이 낳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기술을 하는 건데, 기술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남녀, 다시 말해서 인적 변수예요. 인적 변수별로 구분해서 기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시간적 변수로 기술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역적 변수로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적 변수, 시간적 변수, 지역적 변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쭉 써보면 하나의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설이 설정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가설이 설정됐어. 그 다음에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를 우리는 가설 검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설 검정하는 역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분석 역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이제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차, 확인사살 겸 실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인구를 대상으로 실험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실험 역학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실험에 참석하겠네요. 그래서 무슨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는 실험이래요.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래.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역학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분석 역학으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술 역학을 제1의 역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석 역학을 제2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험 역학을 했다면 실험 역학이 제3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험 역학